자,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자, 요즘 날씨도 굉장히 뜨겁고 장마가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간편하게 세차하는 방법들을 많이들 물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DM이나 이런 많이 날라오게 되는데 오늘은 그냥 저만의 세차 방법, 저만의 프로세스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여름철에 저는 이렇게 세차하니까 매우 편하고 관리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간단하게 세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만 해드리지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장마철에 아무리 세차를 좀 빨리 끝내려고 하셔도 웬만하면 1차적으로 고압수로 내 차를 일단 깔끔하게 헹궈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일단은 자동차만 비를 맞는 게 아니라 땅에도 비가 묻죠. 겨울철이라고 했어요. 겨울철이라고 했어요? 네. 여름철이요? 아무튼 겨울철에도 땅에 비 맞잖아요. 아, 맞네요. 앞차에서 튄 흙먼지 혹은 벌레, 아, 좀 뭐라 그럴까요? 빗물 웅덩이에 있던 것들도 제 쪽으로 다 온단 말이에요. 뭐랄까,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다른 차 때문에 튄단 말이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물질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이물질도 장마철에는 자동차에 많이 묻는다는 거. 그래서 1차적으로 고압수를 꼭 헹궈주시는 게 중요하고, 우선 여름철에는 벌레가 엄청 많이 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버그 클리너, 이거 알칼리성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앞차에서 막 물들이 튄다 했잖아요, 기타 오염물들이. 근데 바닥에는 기름도 같이 있어요. 기름도 도장면에 많이 묻고 유리에도 많이 묻어서 유막이란 게 자꾸 생기죠. 또한 도장면이 뜨겁기 때문에 새똥이나 어떠한 고착물이 묻어도 열 때문에 더 빨리 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한 세정제가 필요하거든요. 알칼리성으로 없앨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 떼지는 거. 새똥 떼지고 벌레 떼지고 떼지죠. 그렇게 손으로 뗄 수 있는 것들은 알칼리성으로 사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비도 맞고 앞차에서 오염물도 여러 가지 막 많이 튀었을 텐데 생활 오염이 아니기 때문에 중성을 쓸 필요가 없고 알칼리성을 써주는 거예요. 이 녀석에 자세한 띄워놓을까요? 희석비나 가격이나 이런 건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알칼리성 제품을 뿌리면서 여름철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일단 열입니다. 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장면이 뜨겁기 때문에 알칼리성 프레쉬에 뿌려도 금방 굳겠죠. 그래서 굳기 전에 헹궈주시라는 거. 네. 그 다음 프리워시 방법은 뭐 워낙 다들 잘 아실 테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휠하고 타이어를 세정할 때 사용하는 휠인 타이어 클리너조차도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프리워시를 타놓고서 휠까지 일단은 가볍게 뿌려놔 주세요. 자, 제가 지금 물을 뿌릴 건데 유리랑 도장면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얘 가만히 있어도 뭔가 방해 없이 쭉 미끄러져 내려가잖아요. 뭔가 걸리적거리는 느낌 없이 그대로 그냥 흘러내리는데 도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딩은 분명히 있으나 뭔가 멈춰있는 멈춰있고 생김새들이 다 일정하지 못해요. 근데 분명 저는 이런 코팅제를 바르지 않았거든요. 비딩이 이렇게 땡그란 걸 발랐는데 이렇게 됐어요. 알칼리성 프리워시젤에 써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들, 손으로 뗄 수 있는 것들은 다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뗐어요. 벌레도 잘 없어졌고. 근데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다 보면 미네랄이 껴요. 말 그대로 뭐 뭐라 그럴까? 물속에 있는 이물질?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게 도장면에 다 녹아붙고 해독죄잖아요. 그러니까 물들이 매끄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어딘가에 자꾸 걸리적거려 있거나 비딩 모양새들이 깨진 모습을 여름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염물이 심할 때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그래서 산성 제품을 지금은 써줄 겁니다. 자, 산성 제품을 쓸 건데 카샴푸입니다. 버킷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약산성 카샴푸예요. 그래서 비가 한동안 안 내리다 갑자기 확 내리면 산성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는 프레쉬 중에 산성 전용 제품들이 있어요. 굳이 그 제품까지 안 가도 가벼운 물때나 미네랄 정도는 잘 없애주니까는 오늘은 이 제품을 쓰도록 할게요.
자, 같은 카샴푸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카샴푸들 대부분 중성 카샴푸일 거예요. 이렇게 윤활력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 어, 여기 그리커도 없다? 어이구.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범죄예요. 어, 범죄지. 약산성 카샴푸의 좀 장점은 일단은 3pH 세차법을 매번 해줄 필요 없다는 카샴푸의 장점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가벼운 미네랄이랑 없앤다는 거 미리 말씀드렸고, 또 여름에는 제체가 검정차에 잘 안 보이지만은 앞타이어에서 튄 혹은 바닥에 젖어있는 물이 튄 타르가 묻습니다. 약산성 카샴푸를 좀 자주 써주면은 뭐 정말 큰 덩어리나 그런 건 어쩔 수 없어도 묻은 지 얼마 안 된 타르 정도는 쉽게 제거가 가능해요. 그리고 일단은 뭐 제조사 말대로는 가벼운 철분 정도도 세차 때 다 없앨 수 있다, 일반 중성보다 훨씬 낫다를 강조를 하고 있고, 기능성 카샴푸가 몇 없어요. 뭐 뭐랄까 예를 들어서 광도가 좋아지는 카샴푸 혹은 발수 카샴푸 이런 건데, 뭐 이건 저희가 리뷰를 했죠. 이렇게 이래서 안 쓴다고. 근데 이렇게 약산성에 미네랄만 제거해주는 카샴푸가 굉장히 적습니다. 얘 하나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아, 그런 거니까 진짜 뭔가 퍼포먼스에 다들 치료된 카샴푸는 많아도 거품 많이 내거나 뭐 이런 건 많아도 이렇게 기능성적인 거가 없죠? 우리나라에 없어요. 지하주차장 주차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뭐 이런 석회물들을 맞았다거나 시멘트물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가볍게 세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맞은 다음에 햇빛으로 굳게 만든 다음 와서 닦으려고 그러면 안 닦이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카샴푸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꼭 뭐 알칼리성 써야 돼요, 산성 써야 돼요, 뭐 프리워시에서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근데 프로세스를 좀 알고, 아, 내 차가 지금 벌레가 많으니까 알칼리성 가야겠다, 나 물때가 오늘 많으니까 산성으로 가야겠다, 이런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세척용품을 어떻게 왜 써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약간 알맞게 과소비 없이 딱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딱 필요하게 내 차를 관리할 수 있게 딱 하는 거죠. 필요한 만큼. 진짜 이게 여름철에 관리 잘못하셔, 장마철에 관리 잘못하셔가지고 크롬에 물때 생겼어요, 도장면에 물때 생겼어요, 어디에 물때 유리개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지우나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카샴푸만 잘 써줘도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카샴푸 물이 조금 남았어요. 진짜 조금. 얘를 휠미트를 이용해서 피를 닦아줄 거예요. 근데 약산성 카샴푸 그대로, 아까는 알칼리성 뿌려주고서 큰 덩어리들 떼내줬다면은 분진들이 나중에 굳게 되면 산성으로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휠미트로만 세정을 해줄 거예요. 남은 카샴푸의 잔여물로만 해줄 겁니다. 혹시나 이렇게 휠미트는 굳이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 살 필요 없어요. 우리 어디서 쓰다 남은 멋이 미트 패드 없어요. 이거 진짜 싸구려 같은 거잖아요. 이거 이런 걸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더러워지거든요. 그리고 깨끗이 헹궈도 오래 써요. 버리는 미트 패드도 써도 이렇게 쓰셔도 충분합니다.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제 차가 코팅층이 많이 날아갔네요. 발수가 고속도로 얼마나 탄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발수층은 많이 깨졌지만은 그래도 아까보다는 뭔가 걸리적거리는 느낌 없이 물을 튕겨내줘요. 도장면이 확실히 물때가 안 보입니다. 약산성 화장품으로 깔끔하게 세정해놓으면 장점은 일단 미네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때들이 사라지고 도장면에 붙어있던 얼룩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미네랄이 계속 축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왁스 코팅할 때 오히려 이상한 잔사를 함께 남깁니다. 그리고 차가 엄청 탁해 보여요. 아마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페인트 클렌저를 다 해주시면서 미네랄도 없애고 왁스 찌꺼기도 없애라는데, 미네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왁스 찌꺼기도 잘 낀다는 거 진짜. 자, 이제 세정을 깔끔하게 했으니까 다시 코팅을 할 겁니다. 또다시 압축 분무기를 쓸 거예요. 진짜 얼마 없네. 다 넣어야겠다. 여기 너무 많나? 오늘은 습식 코팅제를 쓸 겁니다. 장마철에 솔직히 이거만 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작업성 쉬운 물왁스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막 습한 날에 그거 하기도 좀 뭐하고. 아, 솔직히 우리도 촬영 아니면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끝내잖아요. 일단 코팅. 그러니까 베네피시아 들고 다니고. 항상 저희 뭐 촬영할 때마다 항상 들고 다니고, 지금까지 이거를 진짜 한 못해도 한 50번은 썼을 거예요. 지인 차, 내 차, 뭐 감독님 차, 촬영 나왔다가 들어가는 차, 뭐 기타 등등 해서.
근데 광도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지속력도 마찬가지고 진짜 아직까지는 예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작업도 편하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그대로 그냥 분산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프리워시 하듯이요. 확실히 장마철 습한 날 보락스, 고체아스 바르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긴 해서. 비효율적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습한 날이 왁스가 경화가 잘 안 돼요. 아... 쉽게 그냥 우리 얼굴에 물 묻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선크림 바르면 잘 발리겠어요? 따로 놀죠. 그죠? 따로 놀지. 그리고 얘의 장점은 아무래도 벌레가 튄다 하는 부분에도 전체 다 이렇게 쭉 코팅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솔직히 버그 클리너 쓸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알칼리성 제품 가지고도 충분히 떼내주고 코팅 잘해놓으면 고압수 가지고도 떼지는 게 벌레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습식 코팅제로 이렇게 구석구석 코팅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입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거 왁스 묻어가지고 하나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엄청 편하다는 거. 휠도 세정을 해놨으니까 휠도 코팅을 해놔주고. 아, 축구공이가 열리나네요. 응? 그럼 폼렌스 있으신 분들은 폼렌스로 하겠지. 이 방법을 이 오늘 영상 자체가 조금 고수분들보다는 초보자분들에게 좀 잘 맞춰진 영상이다 보니 오히려 그 더운 날 이 프로세스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네, 진짜 안전도 들어가야 되고 깨끗이 세정도 들어가야 되고 물때도 안 남겨. 그러니까 사후 작업들을 안 남기잖아요. 물때 작업 2차로 페인트 클렌저를 해야 되네 마네 뭐 이런 오염물들도 알칼리랑 산성으로 잘만 관리해주고 프로세스에 맞게 내 차 상황에 맞게만 쓴다면 굳이 2차 작업 필요 없어요. 유리에도 이렇게 작업해놓으면 코팅이 됩니다. 뭐 일단 제 차 자체가 좀 짱짱하긴 했는데 유리에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 코팅제의 좀 장점은 지속력이 한 달을 넘게 간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습식 코팅제 치고 지속력이 매우 길고 이렇게 비딩 슈팅 퍼포먼스가 괜찮아서 비 오는 날 재오염 방지에도 매우 효과적인 게 이 코팅제입니다. 생각보다 비딩 퍼포먼스가 이쁘죠? 괜찮죠? 저는 이 정도까지는 해야 그래도 진짜 간편하게 세차하고 일단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필코팅 됐지, 도장 됐지, 유리 됐지, 플라스틱 됐지, 크롬 됐지, 벌레가 묻는 이런 구석구석까지 코팅이 됐지, 그리고 장마로 인해서 혹은 뜨거운 여름철로 인해서 묻었던 알칼리성으로 없앨 수 있는 얼룩들도 이물질도 없애고 자동차에는 이물질을 제로로 만든 다음에 어차피 오늘도 비 오잖아요. 그리고 나 습식 코팅제를 입혀놓고 어디든 코팅이 다 된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너무 변태 같나요? 아니에요. 근데 네. 이게 장마철 동안 비 막대 방치했다가 나중에 지운 것보다 맞아요. 특히 유리 같은 경우에도 습식 코팅제를 일부러 하는 이유가 여름에 유리에도 미네랄이 낄까요? 안 낄까요? 와이퍼 자국에 워시액도 킨 다음에 해를 또 맞고 알코올도 뿌려지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가 이렇게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코팅을 해놨을 때 장마철에 보다 안전하게 와이퍼질 한 번만으로도 비딩 슈팅이 좀 좋으니까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에 보다 신경을 쓰게 되고 벌레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는 구석구석까지 코팅이 안 돼 있기에는 나중에 때리는 게 너무 귀찮아서 저렇게 해놓는 게 마음이 편하고 휠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여름철에 뜨거운 휠에 뜨거운 분진들이 나오는데 이게 고착될까 봐 산성 제품을 써주는 거고 새 알람 영상 보시고서 셀프 세차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점점 편해지네 할 거예요. 이게 몸이 편해지고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코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세차가 쉬워지고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내 차에 지금 어떤 약품을 써야 될까를 잘 알게 된다면 세차가 더 쉬워집니다. 뭐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제품을 썼어요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 다른 제품을 쓰거든요. 알면 알수록 세차가 좀 더 재밌어진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새알람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노하우를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차는 진짜 다 끝났어요. 이제 드라잉하고 집에만 가면 돼요. 아니면 타이어 코팅 하든지. 근데 어차피 비 와서 비 올 것 같으면 그냥 이대로 출발해도 되겠네. 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리거나 오늘도 사실 뭐 200mm 내린다 뭐 한다 이러잖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상태라면 사실 이 정도만 해놔도 그냥 주행해도 네. 진짜 아셔야 될 거는 세차를 하고 맞는 비랑 안 하고 맞는 비랑 다르지. 맞아요. 원래 세차는 비 오기 전후 동시에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언제 그렇게 합니까 일반인이 그 사회생활 하면서 언제 그렇게 해요. 근데 간간이 짧게 이렇게라도 아니면은 이런 아이템들을
오늘 저희가 썼던 아이템들 그냥 이거 구매, 아 이거 좀 판매하는 거 같잖아. 그러면 이거 필요하신 분들 있으려나? 상품을 만들어 볼까? 필요하신 분 세트로 만들어 볼까요? 아니 너무 장사꾼 같잖아요. 근데 이거 아 좀 그런가? 혹시나 필요하다는데 아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새알람 사이트에 만들어 놓을게요. 어차피 뭐 쇼핑몰 하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신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새알람 네이버에 새알람 치셔서 이 세트 메인에다가 놓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카시토만 따로 구매해서도 그럼요. 어차피 이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아 필요하다 싶으면 일단은 할인까지는 해놔야겠어요. 아무튼 뭐 안 사셔도 됩니다. 절대로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끝났네요. 네, 세차가 다 끝났네요. 이제 더 할 말이 없네. 오늘 좀 빨리 끝나가지고 이렇게 하시죠. 이걸 드라잉을 하고 네. 이 정도만 세차했을 때 광경은 어떤지 어차피 워터에이징 광경도가 좀 좋은 건 아는데 휠도 그렇고 진짜 자연스럽게 손 안 대고 혹시나 오염물이 묻어있으면 묻어있는 대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 좋아요. 그래도 장마철에 저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장마철에 여러분들 일단은 세차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